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 강화에 불교계 등에서는 주로 현장 여건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은 일단 오는 2021년으로 유예됐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사업자 등록증과 금융계좌에 법인명이 일어나 직접 채용 등을 주문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행정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현행 90%의 시설이 시설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접 채용의 여력 또한 높지 않다며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미래복지 포럼에서 불교계 시설들의 관련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법인 산하 시설 한 곳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인 전체가 제재를 받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법인 산하 여러 시설 중 몇십 개 중에서 한 시설, 한두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제재나 그런 걸 받게 되죠. 그럼 이제 다른 모든 잘하고 있는 시설에도 또 이게 연대 책임을 같이 물어서. 최호영 보건복지부 서기관도 한 시설의 문제가 법인과 종교계 전체 이슈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옛날에는 형제 복존하고 말았다가 갑자기 사회복지계의 문제로 또 이게 이슈를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회복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형제 복지원의 문제예요. 대구희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희망원의 문제인 거지 사회복지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톨릭의 문제가 아닌데. 하지만 최 서기관은 정부의 행정지침은 4~50년 동안 관례처럼 외면해온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법이나 다른 법률 입장에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특례를 두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40년, 50년간 사회복지사업을 해오면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쪽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계에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해도 그냥 해왔던 것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진행된 거죠. 포럼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과 사회복지사업이 갖는 특수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반면 민관 갈등 양상을 보였던 이번 사태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와 재단, 시설들은 각자 흩어져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파트너십이 바탕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발전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가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은 오는 2021년 6월 30일로 유예됐습니다. 불교계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남은 기간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은 상생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